자, 제가 섹션 하나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섹션에다가 너비 100픽셀, 높이 100픽셀,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네. 자, 여러분 마진 탑이 뭐예요? 마진 탑. 자, 100 주면 당연히 얼만큼 내려가요? 100만큼 내려가겠죠.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100 하면 되는데, 살짝 여기 더 띄워진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바디에 마진이 들어가 있어도 돼요. 그래요. 이거 마진 없앨게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너비, 얘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? 섹션이? 자, A랑 이미지랑 스팬 빼고는 다 디스플레이 블럭이에요.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. 자, 얘 그럼 디스플레이가 뭐예요? 블럭이죠? 그러면 이 너비를 지우면 너비가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늘어나겠죠. 블럭이니까.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마진 라이트를 100 주면 어떻게 될까요? 얼만큼 떨어져요? 우측이? 100만큼 떨어지겠죠.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화면을 줄여도 얘는 뭐예요? 유연하게 항상 여기가 몇으로 유지가 돼요? 100이 유지가 되죠. 맞나요? 자, 그 상태에서 자, 제가 너비를 또 100으로 줄게요. 너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? 줄어들죠. 100이 되죠.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레프트를 0으로 할게요.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?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? 그렇다는 건 마진 레프트 기본값이 뭐라는 거예요? 0. 그 다음에 여러분 자, 제가 높이를 지워볼게요. 높이 지우면은 그건 오토랑 똑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워도 뭐다? 오토란 뜻이에요. 오토가 기본값이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보세요. 마진 라이트가 0이면은 어떻게 돼요? 얘가 어디 붙어요? 우측에 붙죠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.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? 없다는 건 마진 레프트 라이트 버텀 0 전부 다 기본값이 0이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. 내가 너비를 200으로 했어요.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50 했어요. 그러면은 왼쪽이 얼만큼 떨어져야 되죠? 요 여백이 50.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도 50을 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 요쪽도 얼만큼 떨어져야 돼요? 50인 것 같으세요 지금? 아니죠? 왜 그럴까요? 분명히 제가 마진 레프트 50 했잖아요. 그럼 여기가 50이잖아요 그쵸? 마진 라이트 50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백이 몇이 돼야 돼요? 50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. 그쵸, 너비. 이 사람이 만약에 유연했다면, 유연한 녀석이라면은 어떻게 해요? 그쵸,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뭐예요? 우측 끝까지 거의 돌아가겠죠. 근데 하지만 얘가 뭐예요? 길이가 정해져 있는 녀석이라면은 네. 자, 지금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? 누가? 이 셋 중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? 그쵸. 자, 그러면은 이 셋 중에 한 명이 서로를 배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위드가 포기를 해요. 아, 나는 무조건 200인 걸 포기할래. 이제 뭐다? 니들 맘대로 해라. 그러면은 이제 마진 라이트가 드디어 작동하죠.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?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레프트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? 레프트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? 얘 어디로 가요? 이 포기하는 게 뭐예요? 포기가 오토예요 여러분. 포기가, 포기라기보다는 네, 대세에 맡기겠다 오토. 자,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오른쪽에서 놔버리면, 그렇죠, 둘 다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얘가 가운데 되는 거예요. 자, HTML의 가운데 정렬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. HTML의 가운데 정렬은 없어요. 최근에 플렉스의 그 저스티파이 컨텐츠 그게 나오고 나서 생긴 거지 원래는 없었어요. 자, 인라인 블럭의 가운데 정렬은 뭐예요? 지 스스로 절대 못해요. 부모에다 뭘 줘야 돼요? 부모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블록 요소 정렬은 뭐다? 그건 없어요. 블록 요소 가운데 정렬 그런 건 없고, 가운데 정렬 그런 건 없고, 블록 요소는 그냥 자신의 좌측과 우측의 여백을 똑같이 줌으로써 이렇게 가운데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얼라인 센터 이런 거 없어요.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, 블록 요소는 어떻게 한다고요? 블록 요소는,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뭐다?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둘 다 오토로 줘서 가운데로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 해볼게요. BNX 들어가서
자,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. 자, 이거 우클릭에서 아니다. 일단 요거는